안녕하세요,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국대학교 정시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예요. 사과 그리고 뜨개질과 뜨개실, 뜨개바늘, 코. 그거 세 개. 그거 가지고 왔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거치대 없는 강도로 이제 아래에서 위를 보는 점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사과와 뜨개실 그리고 뜨개바늘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점선면의 요소를 갖춘 소재가 나왔습니다. 정시 문제인데 진짜 기초적인 어떤 소양을 보고 싶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조형 요소라고 한다면 점선면 형색질 다들 아시죠? 점선면, 형태, 색상, 질감 그리고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점선면을 활용한 이 화면 디자인, 화면 구성을 보고 싶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떠져 있는 이 스케치를 보시면 뜨개실을 여러 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면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에 사과를 이렇게 점재를 이렇게 안착하고 그리고 이제 뜨개 코는 이제 직선적인 느낌의 선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얘를 또 두껍게 쓰면은 면 구성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뜨개로 만든 저 어떤 저 천 쪼가리가 면재로 쓰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용이하기 때문에 저걸 해주고 그리고 이제 털실 자체가 좀 굉장히 곡선적인 느낌이 강하죠. 물론 당기면 직선적인 느낌도 가능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어울리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직조하고 풀리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의 어떤 연출이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직선적인 저 코로 하는 저런 공간 연출 그리고 축의 변화 대비 그런 것들과 그리고 사과를 이용한 어떤 점의 이동 그리고 어떤 점의 어떤 강조 그런 것들 그리고 곡선적인 어떤 연출로 인한 또 점의 반복과 강조 그리고 어떤 리듬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 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 이제 사과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온전한 사과를 한게 아니라 얘를 반으로 쪼개고 얘를 또 쪼개고 또 쪼갰죠. 그래갖고 여기는 또 하나의 면이 되고 여기서 또 많은 수많은 점선들이 막 쌓이면서 또 재밌는 리듬감과 강조 반복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채색을 바로 보실 텐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채색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자유인데 저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디자인은 쉬워야 한다. 어떤 예술의 영역에서 이게 막 되게 특장점이 나만의 개성이 막 이런 게막 엄청 막 화려하고 막 특이하고 막 눈에 띄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쉬운 선택을 이용해서 요 디자인이 쉽게 읽혀야 된다라는 게 어떤 제가 가진 어떤 기초 디자인의 개똥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이제 판매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님들에게 판매가 되는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쉬워야 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쉬우면서도 물론 거기에 아이디어가 이제 첨가돼서 아 이런 아이디어구나라는 게 바로 인식이 되면 그게 이제 조형적인 어떤 원리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이렇게 된 그림이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기본적인 컴포지션을 하는 것이 입시에서는 안정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떤 제가 가진 어떤 그 기본 기조입니다. 네,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채색하기가 쉽다고 얘기했던 거는 사과는 못 그리기가 어렵던데? 아, 이게 저를 이제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시범을 보여주고 우리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다 잘 그리더라고요. 그냥 빨간색 양감 잡고 약간 이렇게 갈피를 내주면서 묘사 살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과 그 노란 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찍어주고 뒤에 나올 텐데 그거 해주면은 잘 그리던데 다들. 금방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과 속살은 또 되게 밝잖아요. 그리고 저기 사과가 탁하게 그려지는 이유가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저런 속살 같은 데를 너무 태우는 거지. 묘사를 하다가 혹은 이제 뭐 너무 그림자를 많이 넣다가 그런 데서 이제 실수를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사과를 완전 그냥 썩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면서 인식이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바라보면은 그게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거 딱 봐도 타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타 보인다. 그 불에 타 보이는 거잖아요. 불에 그을려서 원래는 하얘야 되는 게 시꺼매지는 거죠. 시꺼매지니까 타 보인다. 그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지만. 그러니까 타 보인다는 거는 원래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진 거, 그죠? 다시 말해 그을린 건데, 그 말인즉슨 어둠이 많아져서 그게 타 보인다는 거죠. 어둠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 색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그 주조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70% 정도가 유지만 되면 안 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흰색 물체도 블랙을 잡아도 그 물체가 가진 면적의 70%만 흰색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블랙 때문에 흰색이 막 다른 색이 되고 탁해 보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보이게 그려서 이 사과는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터일실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과가. 그렇기 때문에 쟤를 이렇게 받쳐주면서도 보색 대비를 이끌 수 있는 이제 청록 계열로 간 거죠. 아니면은 뭐 블루 계열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약간 좀 틴트 계열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서 약간 좀 아무래도 사과 자체가 좀 저명도잖습니까? 저 빨간색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옅은 색조가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간색 밑에 청록색의 면제를 깔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어떤 쪼개지는 저런 느낌도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저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지금 이미 이 그림 안에서 구성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기다가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사과 껍질도 그려야 되는데, 사과 껍질이 이쁘던데, 사과 껍질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리듬감 내고 막 리본처럼 하기에 좋은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미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이미 선택한 선재는 요 모습들인데 여기다가 또 막 사과 껍질 막 이렇게 하고 또 사방팔방에 넣어버리면 그것 또한 이제 산만한 구성이 되고 쉬운 디자인이 안 된다는 거죠. 아우 그냥 보면은 아우 누나 봐 불쾌해, 짜증나, 아우 저거 좀 킹받네 이래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는 과감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을 봐도 뭐가 있을까 주변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렇게 뭐 이쁘다고 할 순 없지만 이게 노트북 파우치인데 요거를 갖다가 내가 막 여기는 막 이렇게 뭐 금으로 되었고 막 이렇게 술 달려갖고 막 이렇게 장식으로 하고 지퍼는 또 파란색으로 하고 싶고 여기는 또 소재가 막 다 이거 너무 밋밋해 막 여기는 막 패치워크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스티치로 막 엄청 막 받고 막 한 쪼가리 막 붙이고 막 여기는 뭐 번아웃 해가지고 막 글씨 막 이렇게 새겨갖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나는 모던한 컨셉으로 할 거다, 직장인들의 타겟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이 색상으로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재로만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인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디자인의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요것도 선택지가 무수히 많은데 거기서 나는 굳이 저 면과 그리고 저 쪼개진 저 모습과 저런 어떤 곡선적인 느낌을 선택을 한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것이 이제 쉬운 디자인의 기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색은 어떻게 다들 잘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